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새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추진을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조약동맹과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북한의 세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이번 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는 동맹들과 대화를 이어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이나 안보리가 취할 조치에 대해 앞서가지 않겠지만 우리는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정권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도발이 북한의 전략적 위치도 개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는 북한의 행동에 상응해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북한 정권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와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위협을 과거에 인정했고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이사국들은 일련의 안보리 결의안들에 서명했다며 관련국들의 책임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장관이 전날 통화에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했다며 두 장관이 미한동맹의 억제력과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이 통화에서 확장된 억제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위의 미군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감축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국 등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해 핵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3일 발의된 결의안은 NPT가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의 초석이라며 미국은 비확산과 무기 통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NPT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을 지키는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은 글로벌 이익을 위한 NPT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을 강화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며 핵확산 방지에 기여한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국들의 억지력을 확장했고 이는 집단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란 겁니다. 결의안은 또 중국의 핵확산 행위를 우려하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관련 기술 이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지속되는 핵무력 증강과 타이완에 대한 위협적인 군사활동, 이란과 북한, 시리아,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에 대한 중국 기업의 확산과 미사일 기술 이전 등이 가뜩이나 악화한 미중 관계를 경색시켰다는 겁니다. NPT 평가회의는 회원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5년 주기로 개최해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오는 8월 뉴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지난 1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에 있던 미사일 도발 등의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었습니다. And Russia and China have to see North Korea's actions not only as a threat to the West, but as a threat to their own security. And so it is my hope that we can press at the UN for a coordinated effort that sends a real message to Kim Jong-un that these provocations are not the way to get what he may ultimately want.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열릴 예정이었던 NPT 평가회의가 다시 연기되자 일본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그 밖의 대량 살상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향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의 조속한 복귀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이후 탈퇴, 유보 등을 반복하다 2003년 탈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이런 약속을 깨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으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핵무력을 더욱 강화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0일 열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미국 측 축하 사절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가 이끄는 8명의 축하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을 축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축하 사절단에는 크리스토퍼 델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베라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을 비롯해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 의원, 토드 선회김 법무부 환경 천연자원 담당 차관보, 린다 희정심 대통령 경제 분야 인사 담당 특별보좌관 등 한국계 관료와 의원들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국의 일제강점기 시기 차별과 역경을 이겨낸 제1한인들의 일대기를 다뤄 미국과 한국에서 소설과 드라마로 큰 인기를 끈 작품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도 민간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축하 사절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는 10일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과 한국의 전직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한 동맹을 더 굳건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5일 우크라이나의 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 단체가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한국 새 정부의 친우크라이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현 문재인 정부보다 더 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I don't think South Korea's done enough, frankly. I think the incoming Yoon government is certainly more inclined to think about those sorts of things. They should be active participants in pushing back like this, as both Ambassador Wei and Ambassador McFaul said, this unprovoked attack on a democracy. 부시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차 석좌는 특히 다음 달 열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공개적 지지를 보여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외교안보팀이 이를 행동으로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나토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다음 달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도 윤석열 새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미국, 국제사회와 더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d probably in the upcoming administration, new administration will be more active in copi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in the community. Korea is the world 11th largest economy. Korea shares value with the United States and many other Western countries. Korea should coordinate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critical issue. 위 전 대사는 한국 내 여론도 우크라이나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특히 젊은 세대는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고 생각도 국제 보편적 기준을 더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한 동맹을 더 굳건하게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I think this Russian invasion is a stark reminder for the importance of having allies, right? Which shares values such as democracy, freedom, and rule of law, self-determination, and all of that. So from U.S.-Russia alliance perspective, I think it's a positive thing in a way. 마크 리퍼트 전 한국 주재 미국 대사 역시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보인 강압적인 모습에 실망해 한국에서는 미한 동맹을 더 중시하는 여론이 확산됐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런 한국인들의 시각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맥폴 전 주 러시아 미국 대사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독재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 간의 협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오는 21일 열릴 미한 정상회담은 대북 공조와 중국 현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한 정권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한의 3국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센터 회장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설립자이기도 한 퓰러 회장은 5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의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두 정상은 미한 동맹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기반한다는 것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퓰러 회장은 또한 북한의 미사일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며 올해 들어 14번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3국 간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한일 간 역사적 문제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 견제를 위한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당분간 협력자, 동맹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른 시일 안에 한국이 쿼드의 정회원이 되길 바란다고 퓰러 회장은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영미권 5개 나라 정부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을 추가하는 문제와 관련해 즉답하지 않은 채 두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외교를 담당하는 글로벌부 대변인은 4일 파이브 아이즈 확대와 관련해 B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캐나다의 최우선 과제라며 지정학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파이브 아이즈, 일본, 한국 등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우리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고 공동의 위협을 방어하며 규칙의 바탕을 둔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양자와 다자 간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지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비밀 정보 교류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고 캐나다는 1948년, 호주와 뉴질랜드는 1956년에 합류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